장치들을 왼쪽에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공간 위조장치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을 비우고 오른쪽에 초상화를 배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상화가 왼쪽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면요. 매우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운하의 집회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인물을 배치하고 왼쪽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위조 방지 장치를 넣기 위해 초상화를 집회 맨 오른쪽에 배치하다 보니 인물의 시선이 옆쪽으로 향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예, 지금 이 집회를 보시면 이게 1950년대 나왔던 집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보시면 판이라고 네. 돼 있죠. 여기 집회 보세요. 저 맨 아래쪽에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 가운데 있었고요. 그 위에 500칸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집회 속 초상화도 역시 옆모습인데. 선생님, 그러면 돈에 그리는 초상화에서만 약간 측면으로 그린 거네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집회를 만들기 위해서 초상화를 다시 그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초상화에서 따온 겁니다. 박물관에 가보시면 초상화들이 대부분 정문을 바라보지 않고 측면을 바라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실제 초상화도 옆모습으로 그려졌을까요?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의 옛날 학자 관리들이 그려진 초상화 발견! 와, 초상화들이 진짜 많은데 이 초상화들이 다 집회랑 똑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네? 그것도 여길 바라보고 있네? 여기도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초상화 속 얼굴들 모두 정말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 옆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여기 있는 초상화들은 전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집회 속 초상화들도 옛날에 그려진 우리나라 초상화들도 왜 모두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상화의 인물들을 옆모습으로 그린 이유가 궁금해요. 선생님, 제가 오기 전에 화폐박물관에서도 초상화를 보고 여기서 초상화를 봤는데요. 다 오른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도현 대원은 우리 초상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상화가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림으로 대신 증명사진? 그런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초상화를 남긴 게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은 성공한 사람 또 그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림을 그렸죠. 아, 주인공이 됐죠. 그래서 위로는 임금님부터 아 그리고 아, 무슨 영의정이라든가 또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거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을 기록하기 위해 그렸다는 초상화. 그런데 왜 얼굴을 옆모습으로 그렸던 걸까요? 사실 정면상이 네. 그리기가 어렵고 첫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는 주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을 측면을 그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네네. 편하게 쉽게 그릴 수 있는 데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네. 그래서 대부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측면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군요. 손쉽게 그리기 위해서죠. 그러면 더 많은 초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의 초상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단순히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측면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면과 정면상과 측면을 그리는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정면은 약간 늘린 듯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평면적이라는 얘기겠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어디 한 곳을 바라보니까 여기가 넓고 여기는 약간 좁게 나오는 것도 있고 코가 더 실제적으로 오똑하게 나오고 윤곽이 이런 식으로 뚜렷한 거. 그럼 전면상인 초상화는 하나도 없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임금의 초상을 어진이라고 부르는데 네. 아, 임금님 초상은 중국이나 이런 데도 대부분 정면상이에요. 정면으로 그려진 초상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왕이나 왕족. 정면 초상화가 높은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화상의 경우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려야 해서 정면으로 그려진 거래요. 일반적인 흐름은 측면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